타이트하게 수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능사는 아니다. 네. 타이트하게 수비를 했을 때 2선, 3선의 수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그런 것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승민 씨 올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하게 되는, 이뤄낼 수 있는 최혜지 씨고요. 홈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2쿼터 첫 득점은 리처드슨의 몫입니다. 아, 리처드슨의 페이드어웨이 슛인데 저런 것은 사실은 터닝에서 쏘기 참 듣기 쉽지 않은 골이에요. 예. 네. 1쿼터에서 한 차례 보여줬어요. 골 결정력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 예. 최현민의 돌파 과정 허웅의 파울이었습니다. 이또 왜냐하면은 네. KGC가 전성현 이원대 전부 슈타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물론 양의정 최현민이도 그렇지만은 이 내외각을 담당하는 이 득점이 아주 고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전부 우위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원주 동부가 그렇기 때문에 예. 끌려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신들의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1쿼터였고요. 네. 그렇죠? 앞서 리처드슨의 높이를 네. 느낄 수 있었던 페이드어웨이였습니다. 패스는 턴오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트랩 디펜스가 들어가니까 이 장신끼리 더블팀을 들어가니까 조금 에런 맥기 선수가 못한 건 아니에요. 예. 저걸 빠르게 내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탑패스를 간 것이 오버가 되는 거죠. 예. 자, 원주 동부는 박지현, 리처드슨, 김주성, 윤호영 그리고 허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처드슨 연속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예. 확실히 앞서 지켜주신 리처드슨의 감각을 그대로 살리는 데 졌기 때문에 이런 연속 득점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6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불 상황 다시 살려냈고요. 아, 윤호영 선수는 터치가 안 됐다고요. 항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예. 양정 선수가 지금 홈볼이 되고 나서 저거를 빨리 순간적으로 습관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더 가운데 쪽을 보면서 노렸을 때 결과는 좋게 나가줄 수 있었어요. 예. 자, 계속해서 터너가 발생하면서 동부와 충격이 기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처드슨 2쿼터 슛감이 좋은데요.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다. 리처드슨이 2쿼터 초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을 하는데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골이 중요한 건데 예. 저런 것은 정상적으로 파울을 하더라도 자유투를 내주는 한이더라도 강하게 수비를 한번 해야 돼요. 아, 예. 정상적으로 하지 말고 볼을 스틸하면서 강하게 볼에 대한 압박을 줬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정상적으로는 막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예. 그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 박지현 선수는 앞선 이 수비 과정에 대한 모습이었고요. 리처드슨 확실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KGC 선수들이 리처드슨의 흐름, 그 리듬을 깨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스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정상적으로 수비를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리처드슨은 저런 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예. 수비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아, 이동남 감독 대행이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 리처드슨이 2쿼터에만 6득점 6대0의 스코어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아, 확실히 리처드슨이 사이먼과 함께 동반 효과 뭐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최근 득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는 13.9득점, 사이먼은 15.7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사이먼 선수가 게임 뛰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 사이먼 선수가 많이 팀으로 해가지고 예. 네, 좋은 득점력을 이제 가져간다는 거. 예. 문제는 사이먼 선수가 빠지고 리처드슨이 들어왔을 때 포스도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지금 리처드슨이 어떻게 보면 미들라인 포스트에서만 놀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 동부 2라운드 이후에 이 석점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허웅, 윤호영, 김종원, 리처드슨까지 이 다섯 명의 외곽 슈터들이 이 득점력을 더욱더 높여놓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네, 있습니다. 석점짜리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로 담당하는 것은 두경민 선수가 하고 있고 예. 허웅 선수는 이제 최근에 돌아왔고 예. 그래서 좀 더 결정구를 날리는 석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리처드슨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을 때는 승리를 가져가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자, 한 점차 추격을 당하고 있는 KGC 이원대, 최현민, 전성현, 양희종, 윌리엄스로 2쿼터를 나서고 있습니다. 최현민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성현 선을 냈습니다. 지역방한데 예. 네, 지금도 사실 오픈을 만들어줬어요. 최현민 선수한테 예. 아, 루파 과정의 파울 박지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하지만 이 쿼터 6점을 연거푸 내준 이후에 공격도 원활치 않은 KGC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소의 실책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어려운 게임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 자, 지금 이제 수비 형태가 나오죠. 예. 자, 계속해서 지금 뒤에 선수는 드리블에 대한 대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양희종, 김주성을 앞에 두고 플로터 성공합니다. 양희종이 김주성을 앞에 두고 이런 레벨을 보여주는군요. 지금은 뭐 접근하기 전에 슈팅을 날렸기 때문에 예. 양희종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칫 위기에서 역전 위기에서 득점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것은 예. 굉장히 바람직한 아주 양희종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양희종 선수의 역할 바로 그 모습을 조금 전 공격에서는 김주성 선수가 한 차례 또 보여줬고요. 조금 슛은 어정쩡했어요. 지금 예. 패스를 줄까 말까 했는데 예. 슈팅까지 연결을 하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죠. 이동남 감독 대행이 최현민을 대신해서 정휘량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김성철 코치의 지도를 받고 벤치로 돌아가고 있는 최현민 선수고요.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하는 김주성입니다. 자, 지금 왜냐하면 이게 뱅크샷이냐 그냥 링에다가 바로 던지는 거냐 네. 예, 포인트가 지금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아, 예. 예. 팀 자유투 성공률은 69%.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뱅크샷이고 아마 이제 김주성 선수가 자유투를 바꿨는데 네. 초구는 지금 그게 이제 빗나가고 말았죠. 예.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하면서 25-23 2점차가 됐습니다. 정희량 전성현에게 허웅이 마크하는데요. 다시 외곽 양희중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된 스위치 디펜스죠. 네, 두 명의 수비를 이겨냅니다. 윌리엄스 득점인 점 상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윌리엄 결국은 이제 KGC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윌리엄스가 예. 지금 세 번째 시즌을 뛰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국내 자 윤호영과 더블 이 지금 더블로 들어왔어요. 예. 수비가 저걸 슈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예. 국내 심판들의 그 아주 기량을 잘 이용하는 또 그런 슈팅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제 세 시즌째 경험하고 있는 윌리엄스고요. 네, 그렇죠.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초반보다 지난 시즌 동양 오리온스에서 뛸 때보다는 예. 상당히 아주 효과적인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담당을 해준다는 거. 예. 예, 이것이 이제 KGC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예, 벌매 두 점 리버스 레이업 윤호영입니다. 김주성의 날카로운 패스가 있었습니다. 원주 동부가 가장 특기를 내세울 수 있는 저런 장신장신에서 예. 예, 더블 패스가 나갈 수 있는 예. 아, 넌가리 양희종 석점이 들어와서 나옵니다. 석점차 2점까지 갈 수 있는 동부네요. 허웅 돌파시도 다시 내줍니다. 박지성 김주성이 전달하지 못했고 대각 진짜 빠르게 동부의 패스 스피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너 쪽 허딘 플레이 허웅에게 파울입니다. 이원대 파울 날카롭게 잘 잘라고 들었죠. 사실은 윤호영 선수가 김주성 선수한테 패스하기 전에 슈팅을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셋슛을 쏘기 때문에 이제 이 윤호영 선수가 쏘기 어렵다는 거 다소의 초반이지만 지금 힘들어하는 체력적인 모습을 윤호영 선수가 보이고 있어요. 예, 이 앞선 플레이 윤호영의 움직임으로 김주성의 패스가 빛났습니다. 다시 허웅에게 먼 거리 두점 블락샷 이원대 수비가 성공합니다. 아직까지는 슈퍼지션 예. 슈퍼지션을 못 잡고 있다는 건데 네. 탑에서 정의량 대각 2점 전성현 라인 안쪽에 2점 빙글돌아 나왔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정의량 파울입니다. 아쉬워하는 박지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김주성과 리차드슨 선수가 있지만 결국은 정의량 선수가 들어가면서 예. 공격 리바운드를 해내고 말죠. 지금은 예. 예. 리차드슨의 파울을 지적했고요. 개인 반칙 두 개째 리차드슨입니다. 하지만 이 수비 과정에서 더욱더 아쉬움을 표했던 박지현 선수였고요. 아, 지금 느린 그림 나오죠. 네. 이 과정 리차드슨의 팔이 먼저 나왔군요. 이게 그림으로 언뜻 이거 스틸. 스틸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양희종 샷클락을 확인했고요. 윌리엄스가 두 점을 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경민이 다시 투입된 원주 동부입니다. 윤호영에게 여전히 3점 차. 뒤져있는 동부. 리차드슨 동점을 노립니다. 빗나갑니다. 루즈발 파울.
김주성을 마크하던 정일양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두경민 선수가 올 때 지금 박지원 선수한테 슛 파스 볼을 가지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면 안 되는데 네, 빠른 게임에 1속공에서 2속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을 세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스피드를 잘 살려주는 패스와 그렇죠. 공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드 이제 게임 운영 능력인데 그 자체가 세워놓고 플레이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반 정도 움직이는 것이 좋으냐. 김주성이 해결합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김주성입니다. 재치죠. 큰 거르시대까지 지금 들어가면서 네, 원활치는 않았던 건데 득점으로 지금 연결을 해내네요. 네. 그리고 고빈 김주성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넘겨주고 있어요. 자, 예. 스텝 나오죠. 예, 왼손으로. 윌리엄스를 상대로 득점 이후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석점 플레이. 자, 이제는 KGC의 어떤 이제 그 고비가 왔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계속 리드하던 것을 동점까지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 이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따라왔는지. 리드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요. 정의량 쓰지 못했고 윌리엄스 선택합니다. 외곽 양현 쓰지 못합니다. 드리블 해서 돌파 시도. 왼손 레이업.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윤호영. 이제 역전이 열립니다. 원주 동부. 박지현. 지공으로 전환을 하고 맙니다. 구경민 윤호영 김주성에게 먼 거리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원대. 스냅이 조금 손 먹이도 꺾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정인양 높은 폼을 써 너무 높았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체야 지금은 아, 예. 28대 28 팽팽한 균형 2쿼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금은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와서 가드들이 빨리 와가지고 게임의 흐름이 조금 떨어지는 건데 사이먼 자유투 두 개 양의종의 파울입니다. 원주 동부의 공격의 그 흐름이 1속공에서 2속공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자꾸 딜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만 빠른 템포로 연결을 했을 때 쉬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자, 두경민이 스피드를 살려서 박지현에게 줬었는데요. 일단 이 공격 템포를 살려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KGC는 에런 맥기와 하자필 선수가 코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이먼 첫 번째 자유투 실패. 자, 두 팀이 팀 자유투 성공률 동부는 69%로 6위, KGC는 66%로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하지 못했던 사이먼입니다. 앞선 두 경기 2연승 과정에 동부가 자유투 성공률이 88%와 78% 시즌 기록보다 더욱 더 좋은 향상된 모습을 보였죠. 예. 그만큼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페이지 시즌이 원주 동부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역전에 성공한 동부입니다. 이제 추격자 입장이 된 KGC. 네, 맥스 선수는 지금 바깥쪽에서도 슈팅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예, 2초 남겨두고 어렵게 탑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재필의 오펜스 리바운드입니다. 하재필 선수 역시 KCC에서 KGC로 오면서 역시 유니폼을 갈아입었고요. 턴어방. 저거는 축대는 위치적으로는 맞지만 앞에 사이먼 선수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오펜스 그렇죠. 리바운드가 득점까지 가지 못했던 최주성 선수가 공격을 해야 사이먼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예. 수가 크로스가 있고요. 인앤아웃,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습니다. KGC로서는 아주 다양스럽죠. 예, 이원대 속도를 높여서 득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태방 윤형이 보러 갔습니다. 자, 사이먼 김주성 다 같이 재치해요, 저런 것은. 예, 이 쿼터 야투 성공률 22%에 그치고 있는 KGC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쯤은 석점짜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양팀이 다 같이 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네요. 사이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타임을 좀 불러줘가지고 선수들이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 어느 팀이 좀 더 변화의 물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 강병현의 석점포 1쿼터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말씀해주신 작전 시간을 바로 동부의 김영만 감독이 먼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 순간적으로 득점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선수들이 지금 저렇게 허리 숙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강병현 선수는 김주성 선수가 바깥으로 지금 아웃사이드 수비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슈팅을 올라갔다는 거죠. 예. 강병현의 석점이 터지면서 31대 29 다시 리드를 되찾아왔던 KGC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멤버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KGC가 게임이 원주동부가 일방적일 것 같지 않냐고 다 내다보는 거죠 지금. 스포츠랑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꿈과 현실이 그래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언제든지 이게 지금 해결사가 나오죠. 예. 박찬희 선수와 강병현 선수, 양의종, 윌리엄스, 오세근까지 KGC에 오시는 베스트 5를 확인하고 계신데요. 오늘 경기,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세근 선수와 박찬희 선수가 결정한 상황이지만 앞서가고 있는 KGC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가드, 지금 차포를 띄고 지금 장기를 두는 건데 네. 그러면서도 KGC가 지금까지 선전하고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농구 팬들에게 설렘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 KGC의 오늘 게임이 아니겠느냐. 차포 없이 경기를 하는. 예. 예. 자, 그런 차포 없는 상황에서 벤치 파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KGC인데요. 오세근 선수가 빠져있지만 평균 득점 최하위인 이 상황에서도 평균 벤치 득점은 35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 결과가 나오지만 4승 2패로 지금 가고 있다는 자체가 예. 선수들이 그만큼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되는 거. 예. 예, 이것이 결국 2연승을 갈 수 있었고 또 오늘 전반전까지 2분 55초가 남은 이 상황까지는 게임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동남 감독 대행이 오세근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소위 깡패 농구를 한번 보여주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깡패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코트 내에서 그만큼 벤치 멤버들이 더욱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으면 좋겠다는 요구였는데 일단은 연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주 동부도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일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리드한 상황에서 차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차고 나가지 못하고 강병현 선수한테 석점짜리를 내준 것은 아주 뼈아픈 일격을 맞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전을 하자마자 역전을 허용했던 그렇죠. 동부였고요. 또 한 번의 역전을 노리는 동부.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입니다. 맥길 앞에 두고 사이먼 웨인을 훅 빗나갑니다. 김주성 팀인 두 차례 득점 성공. 하재평 선수 앞에서 아주 자신 있네요. 언제함을 과시하는 김주성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이제 세컨 리바운드 샷이 하나 터졌죠. 네, 오늘 경기 8득점째 김주성 31대 31로 됐고요. 관계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쿼터 2분 15초 남은 상황. 샷클락은 5초 남았습니다. 어렵게 패스를 전개합니다. 턴오버 그러나 막아냈고요. 먼거리 인천을 남겨두고 김윤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 20득점의 맹활약 김윤태 아직까지 2득점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지금 상대가 다소 혼란스러워 사이먼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갔지만 맥기가 파울로 저지했습니다. 결국은 인사이드의 우위를 이제 조금씩 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먼 선수가 들어오면서 골밑 쪽에 패스가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앞선 장면 동부의 높이 그렇죠. 동부 산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리바운드에 대한 강점이 이제 저렇게 김주성 선수한테 있기 때문에 하재필 선수가 조금 더 박스아웃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사이먼의 슛을 저지했던 맥게 파울 자유투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정확합니다. 사이먼 선수 8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김주성 선수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한정원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사이먼과 리처드슨이 김성 선수와 함께 8득점 그리고 이 자유투로 9득점째 올리고 있는 사이먼이고요. 그렇죠. 체력에 대한 이제 배팅이 있기 때문에 김성 선수가 벤치아웃을 저것은 맥기 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런 맥기 선수가 슛감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사실은 맥기 선수가 석점짜리를 설마했을 거예요. 8시즌 만에 KBL에 복귀한 에런 맥기고요. 오클라호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러 리그를 거치고 다시 KBL로 돌아왔습니다. 2초 남은 상황.
아웃오브바운즈 동부의 공격 권한 유지됩니다. 네, 원주 동부가 이렇게 지금 2점을 1점 2점을 리드하고 그 다음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 예. 이것은 아주 또 한 번에 상대한테 동점이나 역전골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엘리우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1초론 부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도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추격 위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부분을 들이댔어야 되는데 그런 약점을 또 보이고 말았네요. 몇 기간 좀 투입합니다. 최현민 스팀 이후에 폼페이크 득점까지 문제없습니다. 자, 다시 또 균형을 맞췄죠. 33대 33. 네, 미스매치된 부분에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2득점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예, 최현민 4득점째. 이 쿼터만 두고 보자면 17대 10. 7점을 만회한 동부가 동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사이먼 드리블 과정에 빡빡한데요. 턴오버입니다. 김윤택 빠르게 최현민 오픈 찬스. 역전에 성공합니다. 36대 33.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역전까지 갔다가 다시 흐름을 뺏기고 말았는데 사이먼 선수가 도움 수비가 들어오는데 밀집된 부분에서 자꾸 공격을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책으로 연결되고 말았다는 거죠. 확실히 드리블이 길어진다면 상대방에게 수비 성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파울성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볼을 조금 더 간결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구경민이 멈춰서 또 선방을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패스 리바운드 한정원. 골 밑에서 열쳤습니다. 강경현이 몸을 날렸지만 아웃오브바운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두경민 선수가 다섯 슛이 지금 흐트러졌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자, 일단 2.2초가 남은 이 쿼터. 리처드슨을 투입하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네, 뭔가 지금 패스가 한 번 정도의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두 점 뒤져있는 동부. 이 쿼터 남은 시간은 2.2초입니다. 과연 2.2초를 활용할 수 있을지요. 안쪽부터 시작됩니다. 안쪽에 한정원에게 바운스 패스를 살려냈고요. 홍슛은 짧았습니다. 이대로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36대 33. 동점은 허용했지만 다시 석점의 리드를 아는 채 마무리 짓는 KGC였습니다. 결국